깜깜했다고. 오빠 이방인이에요? 너 이방인이지? 나 아니에요. 오빠 뜯으려고 그러죠? 아니 뜯으려고 왔는데? 난 지금 아버지 힌트만 잔뜩 찾아서. 나 아버지 힌트 나도 엄청 많아. 나는 니 아니면은 광수야. 이방인이요? 난 진짜 아니에요 오빠. 진짜 아니고요. 일단 가서 나 진짜 아니에요 또 오빠. 그러지 말아요. 나 진짜 아니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석진이 오빠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아, 그 형이 그렇게 연기가 늘었나? 안 되겠다. 어! 우와, 나 지금! 자녀 하나가 아웃됐습니다. 자녀 하나가 아웃됐습니다. 야, 이 활동했네, 이방인이. 아, 우리 형. 아, 형이야. 아, 소민아 아까부터 너무 이상했어, 걘. 왜냐면 S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효한테 그랬다는 거야. 그건 자기가 그 벗어나기 위해서 그 힌트를 생각해내서 이제 지효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런닝맨이 초반부터 절대 그런 힌트 안 주거든. 그거 너무 결정적이라서 사실. 야, 너니까 의심하지. 나는 그냥 정답이었을 거야. 그렇잖아, 형. 이상하지 않아? 어, 아빠! 야, 이거... 아빠! 귀신도 절발하고 온다더니 끝났네요. 야, 쟤는 이거 진짜 이상한데. 야, 이거 어떡하죠? 유아빠, 김아빠. 나 근데 진짜 아니야. 다시 나 이방인 의심하는 거지. 너 진짜 아니야? 그럼 너 하나만 대답, 나한테 하나만 대답을 해봐봐. 지효한테 힌트 공유할 때 이방인은 S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그건 성애만이에요, 성애만. 응? 성애만, 이름 말고 성애만. 성이라고 지우가 안 했는데?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언니가 잘못 들었겠죠. 난 성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지원이한테 공유를 한 거. 왜냐면 빨리 아버지를 같이 찾고 싶어서. 진짜야? 진짜 뜯으세요. 진짜로. 아 내가 뜯을까 그냥? 아 진짜 왜 나 내가 뜯을까? 내가 뜯어야 내가? 나 진짜 아닌데. 네가 뜯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런 쇼 하지 마. 아 진짜 억울해서 미쳐버리네. 갑자기. 와,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시작이다. 얘또 시작이야. 전소민, 이럴 때 범인인 경우 많았어요. 말아먹을 때. 야, 말아먹을 때.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전소민이 말아먹었거든. 힘들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 날이 있지. 나도 솔직히 그러면 안 돼. 매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오늘은 뭔 날이야. 야, 이거 뭐다 떨어지고 난리야. 야, 일단 챙겨, 소민아. 일단 챙겨, 소민아. 일단 챙겨. 일어나. 힘드니까. 일단 정신도 챙기고, 이거 물건도 챙겨. 좀 얹혀가고. 챙겨. 쇼! 일단 너 일단 가. 한번 봐줄게. 아, 오빠 이 힌트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힌트. 이거 알죠? 아시죠? 뭔지. 아버지는 모를 리 없어 이거를. 아버지 힌트 찾으신 분들은. 가라. 아, 나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마음 바꾸자.